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둠을 짓고 등장하는 새벽빛처럼 눈부신 은혜로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커다란 자비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아침 이슬처럼 저희 영혼을 적시고 주님의 지혜는 밝은 별처럼 저희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은혜를 한껏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루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라는 든든한 터 위에 서 있으니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으신 그 자비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직장 동료와 주고받는 대화 속에 친절히 담기게 하시며 혹여 반목했던 이웃과는 따뜻한 화해의 한 걸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우리 소망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때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입장을 말하는 언어가 다르더라도 한 분 하나님을 모신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단일한 바위 위에 단단히 뿌리 내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섣부르게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깊숙이 묻어든 자비의 마음을 발동하여 서로를 보듬고 용기를 북돋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사랑의 길을 걷는 주님의 양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아픈 구석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갈등과 반목의 일이 여전히 먹구름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세대와 계층의 갈등은 골이 깊어갑니다. 부모 세대는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재단하며 자식 세대의 좌절과 분노를 알지 못합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의 세대의 땀과 눈물을 헤아리지 못한 채 비판하고 원망하기만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벽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낮은 곳으로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대 간의 심적 거리와 계층 간의 외형적 위계를 넘어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하나됨을 우리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남북한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보내는 오물 풍선으로 남과 북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커다란 자비와 사랑으로 이 한반도를 감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다시금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신이 아닌 사랑과 포용의 큰 정신이 우리 가운데 도저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부모를 전혀 모른 채 버려져서 혹은 부모에게 간접적으로 버림을 받아서 고아의 신분이 되어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삶도 눈물겨웠지만 이제 막 성인이 되어서 보호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만 해도 1,740여 명의 청소년이 보호시설에서 나와서 홀로 세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나오자마자 주거와 생활, 취업과 진학 등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립준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귀가 되어 이 땅의 외진 곳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소리에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서로 손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허니브릿지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10쌍의 신혼부부들이 함께 모여 은혜와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부부들이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신앙을 잘 가꾸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외국 사업을 런칭하여 국내 시판을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업을 런칭하여 왔는데 이번에도 좋은 브랜드를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유익한 것을 나누는 사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많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태어나는 생명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새 호흡을 시작하는 영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성으로 췌장염 진단을 받아 특수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25살 손녀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면회도 안 되는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은퇴 권사님과 온 식구들이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손녀딸을 붙들어 주시고 몸의 기능이 속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고 기도가 변하여 감격이 되는 역사를 모든 가족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진리가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부족한 중에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런 경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앞부분에 나온 내용들이었죠. 우선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가두시고 심판날까지 그렇게 영원한 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천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또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사건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 성경의 사례들을 들면서 세 가지 사례들을 거명하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9절 말씀에 그 내용을 이제 하나로 요약하는 말씀이 첫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은 어제 본문하고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제 본문의 요약 마지막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건지신다. 네, 구원하시는데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구원하신다라는,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 건지신다. 여기서 이 시험이 뭘까? 뭐 단순한 어떤 정욕적인 인간의 욕심들, 어떤 탐욕들 이런 데서부터 건지신다는 말이니까 물론 포함도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 시험은 믿음에 관한 모든 도전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도전들과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들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또 지식적으로나 다양한 경로들이 있을 텐데,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건져내실 줄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형벌 아래 두셔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뭐 당연한 거죠.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결국은 또 악한 자들을, 결국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도인데, 조금 다른 표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조금 우리가 세심하게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단어 중에 아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신다. 이 아신다라는 말이 어떻게 적용될까를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신다. 건지셨다. 무조건 건지신다. 또는 시험을 당할 때 즉각적으로 1초 만에 건지신다. 시험이 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더 명료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건지실 줄을 아신다. 이 말씀의 뜻은 유추해 보면 이런 뜻도 있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경우, 경건한 자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움직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아신다라는 말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담겨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약간의 유보된 과정, 시간적인 유보, 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도 이 안에 담겨 있는 표현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이가 막 아장아장 걸어갈 때, 막 뛰어갈 때도 있고 아장아장 걸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또는 어머님이 이렇게 아이를 손을 놓고는 아이가 이렇게 걸어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가 넘어질 수 있는데, 근데 엄마는 손을 안 잡고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아이가 확 넘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엄마는 벌써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경건한 자들이, 또는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구원해낼 것은 이미 기정사실인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시험을 이기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험이 오면 무조건 건지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건지실 줄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벌 아래 두시기는 하시지만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형벌 아래 두셔서 심판 때까지 지키신다. 결국 완벽한 심판은 언제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완전한 심판의 자리에 설 때까지 이 악한 자들을 일정한 형벌 아래 두시지만 그것이 완벽한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다. 아직도 지키고 계신다. 이 지킨다, 심판날까지 지킨다는 표현은 바로 어제 본문에서도 이 타락한 천사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과 뒤에 이렇게 같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야기 앞과 뒤에 이렇게 마치 감싸듯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는 말은 완전한 심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 심판은 마지막 날에 남겨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도 또 불의한 자도 마치 이 두 가지 이 하나의 변화되는 어떤 하나의 그 관점에 따라서 마치 이것이 섞여서 살게 되면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불의한 자는 아직도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다스림의 법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경건한 자들을 즉각적으로 모든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은 즉각적으로 처단하시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건한 자에서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귀한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인가?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이미 앞서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는 아마도 영지주의자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들의 주장이 어떠한 것인지 10절은 이제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여기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방탕한 데 자신을 두는 사람들, 심판이 없다, 더 이상 심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저 마음껏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의 쾌락 추구, 그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 타락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벌할 줄을 아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9절과 10절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아신다 아신다로 되어 있지만 이 9절과 10절은 하나로 연결되면서 아신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서 한국말로는 이렇게 따로 떼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벌할 줄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 형벌할 줄을 아신다. 아직 형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관하는 이는 누굴까요? 여기서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그런데 아직 칼을 빼어들지는 않으신 듯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유가 뭘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이죠. 하나님의 또 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유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후에 3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 나오기는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움도 있다. 여전히 또다시 기다리시는, 또 기다리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줄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더러운 정욕 가운데 그저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아시는 분이시다. 몰라서 지금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다 하실 수도 있고, 아시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고, 결과적으로는 종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분이신데, 근데 이런 심판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면서 심판이 없다라는 주장들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심판은 온다, 반드시 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다시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막 그냥 이렇게 당돌하게 되어 드는 것입니다. 이 당돌하다라는 말은 톨메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스스로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서열이나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전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막 들이대는 그런 태도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어울리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막 주장하는 그와 같은, 참 뭐랄까, 그야말로 당돌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 대단하게 여기면서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라고 떠드는 그와 같은, 참 정말 무식한 그와 같은 참 안타까운 표현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비방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들의 증언에 대해서 쓸데없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방이라는 말이 10절 마지막 부분에 나왔는데요, 11절도 역시 또 비방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있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영광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형이니까 하나님을 향상한 것 같진 않고 어떤 영적인 세계의 존재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영적인 질서들, 뭐 전체적으로 표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적인 세계의 질서들이나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끼어드는 겁니다. 마치 뭐 심판은 없어, 뭐 또 뭐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우리 사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고 보았고 증언하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으로 쓰고 또 선포를 하면서 그것이 누적되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발견을 하고, 그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성경이 쓰여져 있고 영적인 질서가 또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겁도 없이, 그런 것에 대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심판이 없다 또는 뭐 이런 이 자기들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책임져줄 수 없는, 실제로는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럴 거야라고 하는 자기 신념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또 역시 고발을, 비방하는 고발을, 비방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11절을 읽으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도 뭔가 고발을 하는 것이 있었나? 그런데 고발을 할 수 있었는데 고발을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베드로후서는 유다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 그래서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어서 매우 축약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11조도 사실 유다서의 관점, 유다서를 아는 사람들이 읽어야 사실 읽혀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선 유다서를 그래서 조금 볼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 유다서의 흐름을 좀 이해하면 아, 유다서와 베드로후서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유다서 앞부분을 좀 읽어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뭐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유다서 3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서와 어떻게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예,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 유다서의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내용의 근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는 꿈꾸는 자들, 그러니까 정말 꿈꾸는 자들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방을 한다. 라고 하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비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들도 비방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이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유다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뜻은 뭐냐면 유다서에 나오는 이 미가엘에 대한 이야기는 외경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모세의 승천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모세가 따로 떨어져서 이제 홀로 남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신을 이제 매장하라고 미가엘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미가엘을 보내게 돼서 시신을 매장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탄이 모세의 시신 앞에 나타나서 이 시신은 살인자의 시신이니까 왜냐하면 애굽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살인자의 시신은 내가 관장한다 해서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투게 되는데 이 물질계를 다루는 사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미가엘이 그를 꾸짖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는 시신을 매장했다라고 하는 외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 유다서가 인용한 거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의 2장 11절은 그것을 압축적으로 지금 요약하고 있어서 우리 눈에는 잘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감히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아니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겼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꿈꾸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저 본능적인 그저 생각에 따라서 심판은 없어. 심판은 없을 거야. 그저 우린 마음대로 살아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헛된 이야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얼마나 이 정말 그 바보 같은 일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본능이 말하고 있는 것들 있죠. 우리한테 속삭이듯이 말한 심판은 없어, 없는 것 같아, 죽음 이후에 그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우리 마음속에 스며오는 이야기들이 도대체 뭘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심판은 분명히 존재하고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을 알고 계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탄한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의 본질,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